네, 안녕하세요. 닥터 스킨 시부인 원장입니다. 여러분, 다이어트 잘 하고 계신가요? 다이어트를 하시다 보면 초반에 한 3, 4kg 정도는 잘 빠지는데 한달 넘어가면서부터는 정체기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데도 1주 넘게 살이 안 빠지고 그대로면 내 맘 같지 않네? 정말 속상하시죠? 자, 그래서 이 정체기를 겪는 분들이 아, 원장님, 지금도 저는 적게 먹고 있는데 먹는 양을 더 적게 먹어야 하는 걸까요? 지금도 운동을 매일 1시간이나 하는데 운동량을 더 늘려야 하는 걸까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누구나 겪는 다이어트 정체기를 극복하는 방법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이어트 정체기 극복 방법 첫 번째는요, 바로 저녁 식사량을 줄이자입니다. 저와 다이어트를 하던 A양이 있었습니다. A양은 이제 다이어트 전에는 하루에 2000칼로리 정도를 먹던 친구였는데요.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하루에 섭취 칼로리를 1200칼로리로 줄였습니다. 자, 그랬더니 4주 만에 4kg이 빠졌어요. 그런데 4주가 지나면서 정체기가 왔습니다. 식단은 1200칼로리로 계속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도 몸무게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1주 이상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그래서 A양은 선생님, 저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걸까요? 먹는 양을 더 줄여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식단을 체크해 보니까요, 우리 A양이 하루에 1200칼로리를 어떻게 먹고 있었냐 하면요, 자, 아침에는 300칼로리, 점심은 400칼로리, 저녁은 500칼로리 이렇게 먹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저녁 칼로리가 높죠. 자, 그래서 제가 A양에게 제시한 솔루션은 저녁 칼로리를 줄여보자 였습니다. 하루에 1200칼로리를 먹던 걸 1000칼로리로 더 줄이세요가 아니고요, 하루에 1200칼로리는 유지를 하되 저녁 칼로리를 더 줄여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녁을 500칼로리 먹던 걸 300칼로리대로 줄이고 대신 아침 점심을 조금 더 먹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칼로리의 배분을 아침을 350칼로리, 점심은 500칼로리, 저녁은 350칼로리 이렇게 조정을 해봤습니다. 자, 그랬더니요, 1주 넘게 꼼짝도 안 했던 체중이 감량 곡선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쭤봤죠.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저녁량을 줄여서 저녁에 많이 허기가 지거나 힘들지는 않으세요? 여쭤봤더니 아니요, 대신 아침 점심을 든든히 먹으니까 이 저녁 줄이는 게 별로 힘들지 않아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똑같은 칼로리를 먹어도 칼로리 밸런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하루에 총 1200칼로리를 먹는 것은 동일하지만 아침 점심을 든든히 먹으면 저녁 소식이 수월해질 수가 있고요, 이 저녁 먹는 양을 줄이면 체중 감량의 속도는 붙게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이어트 정체기 극복 방법 두 번째는요, 단백질 식품의 섭취를 늘리자입니다. 자, 여러분, 살이 빠지는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우리가 먹는 섭취 에너지보다 소비하는 에너지가 크면 살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살이 빠지기 위해서는 섭취 에너지를 줄이든지 아니면 소비 에너지를 늘리든지 하면 살이 빠지는데요. 자, 그런데 앞에 우리 A양의 경우에는 섭취 에너지는 1200칼로리로 계속 적게 먹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 에너지를 더 늘리면 되겠는데요, 이 소비 에너지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초대사량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사용되는 소화 흡수 에너지,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움직이고 운동하는 데 사용하는 활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초대사량과 소화 흡수 에너지 이 두 가지를 늘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단백질 섭취량을 늘리는 것입니다. 자, 단백질을 충분하게 드시면요, 근육량을 늘릴 수가 있고요, 또 근육이 늘면 기초대사량도 함께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좀 생소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단백질을 충분하게 드시면 소화 흡수 에너지도 늘어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자,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 몸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장이 일을 하고 또 많은 대사가 일어나면서 소화 흡수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이 소화 흡수 에너지는요, 영양소별로 다른데요, 자, 보통 탄수화물은 10% 정도인 반면에 단백질은요, 그 두 배입니다. 20에서 25%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100칼로리 먹었을 때 소화 흡수되는데 10칼로리가 소모되는 반면 단백질을 먹었을 때는 그 두 배인 20에서 25칼로리가 소모가 된다는 겁니다. 즉, 단백질을 많이 먹을수록 내 몸은 자동적으로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실제로 우리 A양의 경우에는요, 하루에 1200칼로리로 적게 먹고 있었지만 단백질보다는 시리얼이나 오트밀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주로 먹었습니다. 자, 시리얼을 정말 좋아하는 친구여서요, 삼시세끼를 시리얼로 먹는 날도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시리얼 오트밀을 좀 끊고 단백질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A양은 기특하게도 이 시리얼을 끊어주었고요, 대신에 오리고기나 닭요리 등의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꿈쩍도 않던 체중이 다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다이어트 정체기 극복 세 번째 방법은요, 바로 저녁 식사 시간을 당기자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하면요, 저녁 식사 이후부터 다음날 아침 식사 전까지 이 공복 시간을 늘려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서 지방을 태우는 지방 대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 지방이 합성되고 분해가 되는 대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지방의 합성과 분해에 관여하는 호르몬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살이 빠지기 위해서는요, 우리 몸이 지방 분해 모드로 바뀌어야 하는데 이 지방의 분해는 인슐린 수치가 낮을 때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인슐린 수치는 언제 낮아지느냐? 음식을 안 먹는 단식 기간이 길어질 때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어이없네. 자,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 유행을 하기도 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간헐적 단식의 시간입니다. 자, 24시간 이상 긴 시간을 굶는 무리한 간헐적 단식은 간헐적 폭식과 또 신체 이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적당한 간헐적 단식의 시간은 12시간에서 14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식이라고 하니까 스트레스, 오랜 시간을 아무것도 안 먹어야 돼? 두렵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12시간 단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이른 저녁을 먹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안 먹으면 12시간 단식이 되는 거거든요. 저녁을 저녁 6시에 드셨다면 다음날 오전 6시에서 8시 이후에 아침을 드시면 12시간에서 14시간 금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통 저녁을 밤 8시, 9시 이렇게 늦게 드시거나 또 야식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이 경우에 저녁 시간을 7시 이전으로 당겨만 주셔도 저녁 단식 시간이 길어지면서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 몸이 지방 분해 모드로 바뀌면서 지방 대사가 활발히 일어나게 되고 정체되어 있던 체중이 내려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다이어트하면 누구나 겪는 다이어트 정체기 탈출 방법 세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녁 식사량을 좀 줄여보시되 단백질은 충분히 드시고 또 저녁 식사 시간을 좀 당겨보신다면 정체기에서 벗어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